챕터 4는 그 리눅스 에디터 편집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챕터는 두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에디터의 종류들과 그 섹션 2에서는 그 에디터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리눅스에서는 다양한 편집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VI 편집기나 이맥스, 피코, G-Edit 같은 편집기들이 있습니다. 이 편집기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버퍼 기반의 편집기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건데, 파일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임시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 뒀게 됩니다. 즉, 이 임시기억 장치가 편집기의 버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버퍼 기반 방식의 편집기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잘못 편집하더라도 원본 파일을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단점으로는 만약에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이럴 때그 버퍼 내용이 지워지게 되면 작업했던 모든 내용을 잃게 된다는 단점을 갖게 됩니다. 자, 먼저 그 피코라는 그 편집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워싱턴 대학에서 유닉스 기반의 텍스트 에디터로 개발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윈도우 창의 메모장과 유사한 형식으로 초기 그 리눅스 배포판 버전이 낮았을 때는 그 피코라는 편집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아니기 때문에 소스 수정이 불가능해서 아무래도 이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조금 이제 최근에는 그러니까 피코라는 편집기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VI 편집기 같이 뭐 입력 모드나 명령 모드가 따로 구분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편집기들 비해서는 사용하기가 쉽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 피코는 GNU 프로젝트에서 이제 제외가 되긴 했지만 이것이 다른 버전인 그 나노로 확장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맥스 편집기입니다. 이맥스 편집기는 리차드 스톨만이 매크로 기장에 있는 테스트 교정 및그 편집기로 개발한 것으로 이후에 그 제임스 고슬링이 리스프 언어를 이용해서 이맥스의 다양한 기능을 첨부시켰습니다. 이것은 그 단순 편집기를 넘어서 텍스트 처리를 위한 통합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단, 그 리스트 코드는 실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비모듈형 편집기, 즉 VI 같이 뭐 입력 모드나 편집 모드 이런 것을 따로 두지 않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간단한 편집 문서나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편집기입니다. 다음은 VI 편집기입니다. 이거는 1976년에 빌 조이가 이제 처음 개발한 편집기입니다. 유닉스 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편집기라고 볼수 있고, 제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VI의 그 작업 방법은 모드형 편집기라는 겁니다. 즉 작업 모드가 명령 모드, 입력 모드, 편집 모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드가 나눠져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그 편집기들에 비해서는 사용이 초보자들은 조금 어려워할 수가 있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 그한 줄씩 편집하는 줄 단위 편집기가 아니라 화면 단위로 편집되는 비주얼 에디터이기 때문에 다양한 VI 클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빔이라는 편집기입니다. 이거는 브라운 무레나르라는 사람이 만든 편집기로 그 VI 편집기를 하고 호환이 가능한 편집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VI 편집기를 어드밴스 향상시킨 편집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편집 시그 다양한 색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식성도 높고 하이라이트 기능도 제공하고 빠른 검색 기능도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VI보다는 빔이 더 많이 사용되는 편집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정규 표현식 문법이나 이런 거는 이제 강조 기능을 갖고 있고 또 다중 되돌리 기능이나 유니코드를 비롯한 다국어 지원도 가능한 편집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G에디트 편집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놈 테스트 환경용으로 개발된 자유 소프트웨어 편집기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나 혹은 윈도우, 맥 OS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것 자체가 X 윈도우 기반 시스템에서 돌아가게 개발된 편집기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피코와 유사한 형태로 메모장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서 좀 일반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편집기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텔랩 접속 시나 텍스트 기반 콘솔 창에서는 G에디트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